준아 나 패드 많이 남았는데 무조건 바꿔야죠. 남용지점의 매출을 위해서. 자 이제 계산해야지. 계산 얼마 나올 것 같아?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 G바디 G30520D를 구입했고요. 일단은 몇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긴 한데 미션 오일은 오늘 말고 뭐 다음번에 교체하고요. 일단 오늘은 엔진 오일, 연료 오일파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만 먼저 교체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차는 지금 엔진이 B47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N47의 체인이 많이 끊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개량을 했고 엔진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기는 해요. 소음이 약간 줄어들고. 자, 일단 현재 차량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조금 넘어 있는 상태고요. 바퀴 빼가지고 브레이크 패드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브레이크 패드에 잔량이 거의 없는 상태고 디스크 자체에 이 턱이 되게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브레이크 제동 시에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요. 한꺼번에 같이 교환할 예정이고요. 뒤쪽 여기 보면 여기 앞쇼바가 이제 기름이 다 터져 있어요. 그런지 승차감이 안 좋더라 했으니 추후에 쇼바까지 같이 작업을 할게요. 뒤에 패드 괜찮네? 준아 나 패드 많이 남았는데. 아 새 차 사오면 무조건 바꿔야죠. 다 바꿔? 이 새 차가 아니라. 네. 아 그래? 저한테는 새 차입니다. 바꿔야 돼? 예 네,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아까운데? 남용지점의 매출을 위해서. 디스크는 앞에 거는 이때 그냥 부품 먼저 준비하자. 이게 근데 방향성이 있는 건가? 없네? 얘도 없나 봐. 어 구분할 줄 알지? 보통 디스크에 써 있지 않습니까? 어 맞아. 이게 사선으로 돼 있으면 방향성이 있는 거야. 이게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방향성이 없고 반대로 끼면 똑같아. 껴봤더니 차이 없더라고. 브레이크는 일단 앞에 디스크 로터 두 개, 앞에 브레이크 패드 두 개, 씩 네 개, 센서 두 개, 뒤에 브레이크 패드 이렇게 교체할 거예요. 작업은 박준환 정비사가 진행할 거예요. 실시. 얘는 타고 있을 때 이거 쩔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와, 이건 오퍼. 인젝터가 완전 터졌어. 라인은 괜찮네. 이게 깨졌나 이거? 보면 여기가 터졌어. 이게 플라스틱 용도야.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놀면 안 되잖아 이거. 아니, 인젝터 재고 있어 이거? 네 있어요. 어디 보자. 와 이거 와 센서 좀 있으면 불 들어왔겠는데 이 디스크가 이게 다 닳아서 이 턱에 이 패드가 이렇게 둥그렇게 마모가 되니까 이 둥그렇게 마모가 된 부분에서 소음이 보통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소음 발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이 디스크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꼭 얘 때문에 나는 건 아닌데 디스크가 이런 상태라면 무조건 같이 교환하는 게 좋아요. 아 브레이크 더럽게 안 듣더라고. 차 사오는데 어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듣냐. 안 들을만 하더라고 디스크 보니까. 아휴 고물
솔직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해야지. 뭔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망하게 돼. 중고차 살 때는 내가 다 해줘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매출을 나한테 올린다고? 직원 할인은 있을 겁니다. 직원 할인. 전자식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는 해제가 됐고. 남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껴있는 것 때문에 소리가 좀 날 수가 있어요. 좀 남긴 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막 갈아도 되는 거야? 저희 가게의 매출을 위해. 디스크도 바꾸고 싶다는데. 바꾸면 한 5년은 타는데 패드만 갈자. 재고도 없고 돈도 없고. 고무도 다, 이거 다 찢어졌네? 뭐야, 이거 여기 하나 다르구나. 이게 없어가지고 덜덜덜덜덜 하는 거지 뭐. 요거 오일도 인젝터 쪽이 좀 세고. 그치? 그러네. 발전기는 한 10만 킬로 후에 나가겠지? 30만은 타야지. 그치, 30만은 타야지. 나도 30만에 나왔으니까, F10도. DME에 막 연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빼볼까요? 빼봐야 될 것 같아. 이제 아직 이런 거는 단단하다, 플라스틱은. 이런데 빼보자. 다른 거기 터졌으면 이미 이런데도 넘어왔겠지. 땡기면서 제끼면 힘을 받아서 안 빠져. 그래서 단자가 안 빠지면 다시 원래대로 밀어넣으면서 이걸 눌러줘야 돼. 이런 것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땡기면서 누르잖아. 그러면 안 빠져. 누를 때 밀고 다시 꽂아놓고 빼야지. 깨끗하네요. 깨끗하네. 와, 색깔이 좋다. 일단 먹어보자면 얼마에. 브레이크 오일 색깔이 왜 이래? 알록달록하네요. 원래 이렇게 녹색이야? 근데 수분은 없어. 그냥 타? 바꿔야죠. 바꿔야지. 브레이크 오일이 오래돼서 색상이 많이 변해 있고, 장비로 테스트했을 때는 수분 함량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일단 색상이 변해 있다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기 때문에 교환을 하고 타는 게 좋아요. 일단은 차량에 있는 액체류는 시간이 지나면 소모가 되는 거고, 내가 계속 관리했던 차가 아니면 그냥 교환을 하고 타는 게 가장 속 편할 것 같아요. 타이어랑 브레이크 오일 그 정도는 항상 가지고 오자마자 교환을 하는데, 다행히 이 차는 타이어가 상태가 양호해요. 유일하게 양호한 게 타이어네요. 아니 딜러가 확인하면서 이 새끼들 차가 뭐가 망가졌다고 계속 흠을 내면서 산대. 아 이걸 탈만하게 딱 수리해놓으면 성능이 어떤 성능이 나올지 궁금하네. 이 브레이크 오일 색상이 누리끼리해서 초록색 비슷하게 돼 있고, 이게 브레이크 오일 자체의 때예요. 때, 요 때. 여기 몇 번 헹구고 가야겠다. 석션 할 때마다 이 팀장님 생각나요. 왜? 석션. 석션 주십시오. 새카맣게 이렇게 묻어나요. 이게 브레이크 오일은 교환을 안 하게 되면 이런 오일 자체의 때가 정말 많아요. 오일 넣고 다시 석션. 엔진 오일도 오래됐을 거야. 그냥 없는데 오일이? 오일이 없어? 네. 차 어쩌니 더럽게 안 나가더라고. 에어필터 그냥 적당히 탄 것 같아. 많이 더럽지? 이거 저거 있나? 캐빈 필터? 예. 에어컨도 냄새가 삐리 해가지고. 아 하고 나가기 전에 교환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공돌아 이거 누래. 공돌아 이거 누락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공돌이가 해주기로 했어. 오. 선조치 후보고. 아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지. 아, 믿어 의심치 않는.
전부 독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 봐. 할 게 더 없나? 뭐 망가진 거 없나 하고. 미션 오일 오리지널이야. 흔하지 않은. 20만 킬로에서는 흔하지 않지. 플렉시블 조인트, 크랙방. 이게 동력을 전달해주는 부품인데, 이게 고무가 깨지면 동력이 전달이 안 돼서 차가 퍼져 있어. 크랙이 가면 바로 이건 교환해줘야 돼. 닫혀있어. 18년 7월 15일 거구나. 한번 바꿨나 봐. 와, 이거 경유 색깔 봐, 이거. 경유가 원래 이 색깔이 아니잖아, 이거. 껌에. 와, 이 가루 봐, 이거. 정말 더럽다, 이거. 이 색깔은 뭐야? 필터 한 번 더 바꿔야겠다, 타다가. 카본이나 색깔로요? 카본이겠지. 색깔로도 있을 거고. 연료히터 그래서 바꿔주는 건데. 꽉 연료히터 바꿔주라면 댓글 하나씩 꽉. 난 갈고 살래. 저도. 에어도 나오네. 이제 오일이 약간 노랗게 변했다. 오일이 진짜 들어왔어. 이게 오일이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는 거는 아까 그 위에 마스터 실린더 쪽에서 오일을 교환하는 것도 있지만 수분이 고여있어요. 캘리퍼 아래쪽에. 그래서 피스톤 아래쪽에 수분이 고여서 피스톤에 부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일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빼줘야 돼요. 위에서 새 오일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헌 오일이 빠져나가면서 라인 전체를 오일을 교환을 해줘야 돼요. 다 씨, 여기서 다 작업하면 다들 지네키에 맞춰. 사장님이랑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저는. 그래? 네. 근데 왜 커 보이지, 항상? 아무튼 키 작은 사람만 뽑아야지. 여기 헌 오일이 나올 때 이 색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영상에서는 잘 표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푸르딩딩한 색상이 나와요. 노란 빛으로 바뀔 때까지 쭉 빼줘야 돼요. 브레이크 오일 갈았어, 네 차는? 그냥 에어만 뺐어요. 되게 물컹하고 발표가. 그럼 물컹? 예, 물컹. 물컹 왠지 야하다. 브레이크 라인에 에어가 차면 베이퍼록이라고 해서 스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스펀지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베이퍼록이라는 용어로 얘기하는데 라인에 에어가 차서 이 브레이크의 마스터 실린더의 압력을 온전히 휠 실린더까지 전달을 못 해주는 상태, 그게 베이퍼록이라고 하고 심한 브레이킹으로 헤드가 유리면처럼 딱딱해지는 건 이제 페이드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베이퍼록도 베이퍼록인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캘리퍼 안에 이 피스톤의 부식 방지가 사실은 더 큰 목적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베이퍼록을 경험하기보다는 캘리퍼의 부식을 경험해서 캘리퍼가 쩔고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사례들이 되게 많죠. 20만 킬로를 탄 미션 오일을 어떻게 갈아야 말끔하게 갈았다는 소문이 날까? 난 잘하듯이 순한 식으로 해버리면 깔끔하게 교환될 것 같아요. 장비를 사야지. 장비 사야지. 갑자기 와 있는 거 아니죠? 미션 오일은 지금 예정이 장비로 순환으로 해서 안에 있는 오일을 깨끗하게 다 교환을 하고 팬에 필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팬도 교환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순환식이 좋냐 아니면 팬 탈거 방식이 좋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 방식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오일 필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터를 교환을 못하는 게 오일 교환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순환식으로 돌려서 안에 있는 오일을 깨끗하게 교환을 하고 오일팬을 탈거해서 신품 오일팬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완벽하게 교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차 딱 타고 나면 와 씨, 와 차 잘 샀는데 그런 느낌. 돈은 없어지고. 약간 파인애플 조크 같아요.
뭐가 멀쩡? 인진오일 어떤 거? 인진오일? 우리 제일 많이 넣는 걸로 넣어야지. 몇 통 넣는 거야? 5통 반 들어가? 네. 많이도 들어간다네. 많이 먹어요? 스폰도 안 받았는데 자꾸 편코 광고해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어, 이거 메이커 가려야 돼. 아, 이거 미끄럽다, 이거. 기름 묻으니까. 내 옆에 있는데 굳이 내 쪽을 향해서 이러고 닦는 이유는? 진짜 그래서 왼손으로 닦았겠죠. 난 항상 여기 들어서는 다 들어와요. 어, 그래야 확실하게 확인이 되거든. 왜 깨끗하지? 아, 그래도 바꿔. 아, 그러네. 전차주에 이 호흡이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바꾸자고. 새고. 아, 두 개가 들어가는구나. 예, 네, 두 개 들어가요. 예, 네, 방향이죠. 제대로 껴줘야 됩니다. 플라스틱 해라. 오케이, 오케이. 엑스드라이브가 아닌데 엑스드라이브라고 붙어있어서 차에 계기판도 550D라고 적혀있는데 그거는 제가 코딩 다시 풀어가지고 520D로 바꿔놓을 거예요. 520D면 520D라고 쓰고 다니는 게 좋아. 야, 이거 어떻게 튀지? 에이씨, 일단 여기까지만 떼고 다니자. 묻은 거는 신경 안 쓰는데 아닌 거는 확실히. 아니 이거 아닌 거는 좀 그래. 고리 하나 만들어줄게. 그니까 고리도 안 만들었더라고. 이 새끼들. 어, 좋다. 아침에 시동을 걸려보면 스타트 모터의 돌아가는 속도가 약간 느린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쌩쌩쌩쌩쌩쌩 하고 돌아가는 이런 쌩쌩한 느낌이 아니라 쌩쌩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나서 지금 미리 바꿔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내가 한번 바꿔볼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어려운 걸? 어려워서? 어. 아, 그러면 저는 엄두도 못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해? 네. 근데 막 배터리 바꾸면 막 530D처럼 막 나가고 그러나? 네, 가능해. 가능해? 왜 웃는 거야? 제 차도 바꾸려고. 너 안 돼. 지바디만 그렇게. 아, 그래? 이게 지금 출고 배터리가 회사가 바르타라는 회사 제품이고 장착하는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바르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 OEM을 납품한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얘는 배터리를 드는데 왜 하나도 안 무거워 보이지? 내가 들 때는 이게 되게 무거워 보이거든? 어? 단자예요. 단자에 뿌리려고 한 건데 초점이 안 맞은 거야. 손님, 뭐 파란 라카를 뿌려요. 이거는 배터리 터미널 보호제. 다 됐네? 네. 야, 배터리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집에 가야지. 배터리가 제일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치. 네, 배터리 수압. 수압? 아, 진단기. 진단기로 배터리 코딩 해야지. 저 메인터넌스 리셋 해주고.
저장코드 있어도 지우지 마. 근데 없어. 일부러 안 지우려고 했는데 안 뜨더라고. 아까 윤리필터 갈아서 그 레일하면 마지막 떼고는 없었어. 나 그 코드는 있을 수 있겠구나. 중지 활용을 되게 잘하시네요. 어? 중지 활용을 되게 잘하시네요. 나 원래 이게 버릇이 돼서. 근데 왜 하필 제 방향으로? 어? 아니 너한테 배웠어. 됐어. 이제 다음번에 뭐 하지? 다음에 3종 해야 돼. 3종. 마운트부터 갈아야 돼. 마운트. 아. 차에 진동 봐봐. 그러네. 지금 중립이야. 성질 나서 못 하겠어. 그 정도예요? 진동 때문에. 디젤 차 같잖아. 원래 디젤 차잖아요. 아 그래? 네. 가솔린인 줄 알았어. 저희 브레이크 교환하고 나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아직 길이 안 나서 패드랑 디스크의 길이 날 때까지 제동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운행을 좀 해보고 조만간에 미션 오일 나머지 이제 미션 오일과 디퍼렌셜 오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메인터넌스를 좀 하려고 해요. 수고했다 오늘.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길은 났어? 브레이크요? 가다 죽으라고? 잡히긴 하지. 잘 잡히지. 알았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산해야지. 계산 얼마 나올 것 같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가격 아니야? 그죠. 100만원 나올걸?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결제는 했고 작업한 거를 한 장씩 이렇게 모아둘 거예요. 모아둬서 저 차의 작업 내역서들을 전체 다 이렇게 보관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작업은 일단 요 정도만. 오늘 시간도 늦었고 마운트 먼저 하고 싶은데. 하체를 먼저 할까? 마운트 먼저 하시죠. 그래? 플렉시블 조인트랑 마운트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동이 심하고 막 덜컹거리는 게 짜증나고 막 그런. 마운트랑 플렉시블? 다음에는 마운트랑 플렉시블 작업할게요. 자 그럼 안녕. 교환하고 연료 필터 교환하고 실제로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엔진 오일 교환 외에는. 그리고 이 차를 구입했을 당시에 차량이 메인터너스 주기를 보면 오일 교환한 지가 그렇게 오래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잔여 주행 거리를 봐서는 최근에 오일 교환했다라는 거를 증명하거든요. 여기 이제 온보드 상에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실제로 에어필터를 열어봤을 때 오일 교환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된 차량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해보니까 오일 교환 후 이 차량의 부드러움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 정도의 차이가 나려면 실제로 한 15,000km 이상 오일이 됐다는 얘기인데 차를 판 딜러분이나 아니면 그 전차주가 차를 팔기 전에 오일 교환은 안 하고 이 메인터넌스 주기가 됐으니까 주기만 리셋을 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인터넌스 주기가 다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캐빈 일터 하나 교환했었고 엔진 오일은 상태가 별로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중고차를 사오면 기본적으로 오일 종류는 솔직히 언제 갈아야지 모르거든요. 교환하고 파는 사람은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믿지 말고 중고차 가져오면 일단 오일 교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 작업은 우리 남양주 송과장이 얘기했듯이 엔진 마운트 교환 작업으로 다시 한번 영상 촬영을 해볼게요. 다음에 봬요. 차 너무 부드러워. 연비도 올라갈 것 같아. 느낌은.